감성 파괴다. 안녕하세요, 여행윤이에요. 오늘은 굉장히 바쁜 날이에요. 오랜만에 보는 언니랑 광화문 가서 또 하루 종일 바쁘게 놀아야 하거든요. 그래서 든든하게 먹어야 해요. 왠지 오늘은 꾸덕하게 아메리카 스타일로 함께 초반 떤 아침 만들어 볼까요? 무려 10년 동안 미트파이를 판매한 혼스파이에서 보내주셨어요. 바로 수제 미트파이 6종과 사장님이 아웃백보다 맛있다고 자부하시는 투움바 파스타 밀키트입니다. 사실 미트파이 한 개 만들어지려면 반죽부터 베이킹 하는 데만 16시간 정도 소요되는 굉장히 공을 들여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이건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돌리기만 하면 돼요. 초간단 요리라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간식으로도 너무 좋겠죠? 에이, 근데 이렇게 간단한데 뉴질랜드 파이 맛과 가장 유사할 만큼 맛있겠냐고요? 이 맛을 영상으로 표현을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대신 인지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무려 신세계 강남점, AK플라자 수원점과 분당점의 입점까지 된 인기 만점 파이라고요. 여기서 맛있는 파이를 더 맛있게 먹는 꿀팁! 메쉬드 포테이토 앤 그레이비 소스랑 함께 곁들여 드시면 이곳이 바로 뉴질랜드예요. 그리고 프랑스산 최고급 파스타 크림과 정말 큰 새우와 풍미를 더할 양송이까지 아낌없이 넣은 투움바 밀키트. 꾸덕꾸덕함이 남다르죠? 완성! 아침은 황제처럼 먹으라는 말이 있죠? 오늘 저는 황제예요. 잘 먹겠습니다. 녹초가 된 그녀. 그래도 언니가 너를 안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맞아 잘한다. 언니 최고. 아니 뭔가 죽이 땡기더라고. 나 인생에서 죽이 땡긴 적 한 번도 없어. 그거 알아? 우리 양념 갔을 때도 먹을 거 가지고 걱정이 있었고 지금도 걱정이 있어. 그랬다? 그때 휴게소 있을 때 언니랑 은빈이만 음료수를 한 번 사고 갈 때도 한 번 더 샀다 갔는데 나는 계속 아마만 마시니까 그때 언니랑 은빈이랑 뭐 하는 거야? 해야지.
그 불풀린 방향에서 저쪽 공방향처럼 많이 올려요. 그런 것 같아. 약간 노을 질 때 찍었나 보다. 이런 거 보면 노을 타운에 살고 싶겠다. 뭔지 알지? 곧 사우디 가시잖아요. 도시의 모습들이 답답하게만 들릴 수 있는데 분명 이런 모습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순간들이 분명 있거든요. 되게 시원해 보여. 지금은 쯔쯔가 맛이 없겠다. 더 그렇지. 그 갈 올리브가 좋다. 키워드만 적은다. 꼼꼼한 체인. 갈아볼게요. 괜찮은데? 나쁘지 않아. 오. 플로다에 아마 올해나 내년쯤에 안운동 한 명 지금 알린 게 있거든? 릴리시아 이런 거 한 개 사놓으면 좋겠지.